여기 외국인은 입장료를 받는데 50바트면 들어올 수 있고요. 아유타야가 어떤 도시냐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경주 같은 도시예요. 여기가 과거 아유타야 왕조의 수도였다고 해요. 여기를 수도로 만들어서 도시를 세우고 한 400년 정도 지속되다가 미얀마의 전쟁으로 인해서 멸망을 했다고 해요. 그리고 나서 거의 한 200년간을 정글 속에 가려져서 모습을 감추고 있다가 유네스코에서 이제 발굴을 통해 가지고 찾아낸 도시라고 하는데, 지금은 많은 흔적들이 다 터만 남아 있어요. 그리고 사원도 몇 개 정도만 남아 있는데, 이게 이미 망가지고 남아 있는 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규모가 컸음을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. 네, 지금 보시면은 되게 양식도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되게 이국적인 양식에다가 규모가 워낙에 커가지고 이게 실제로 그 당시대 때는 얼마나 웅장했을지 상상이 잘 안 되네요. 이렇게 보시면은 불상들의 목이 다 잘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. 이게 목이 왜 다 베어져 있냐면은 주변 국가들의 전쟁 때문이에요. 주변에 뭐 미얀마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과거에는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이 잦았기 때문에 이렇게 침략해 오면은 불상들의 목을 다 베어버렸다고 해요. 진짜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집니다. 와, 제가 이래서 아유타에 오래 못 있어요. 근데 진짜 유적 자체는 엄청 웅장합니다. 제 뒤에 있는 거 보세요. 와, 이게 진짜 지금 딱 터만 남아있는 거거든요. 보시면은 이렇게 바닥이랑 기둥만 딱딱딱 흔적만 남아있죠. 이게 과거에는 건물이었다고 해요. 이게 이런 왓 마하탓, 여기가 왓 마하탓인데 이런 사원들이 곳곳마다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아유타야 오시면은 차량 대절 하시거나 오토바이가 있어야지 그 사원마다 이동하면서 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. 자, 아유타야는 정말 살인적인 더위입니다. 여기 맨날 올 때마다 이렇게 더워요. 거의 한 36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햇볕이 너무 쨍쨍하다 보니까 체감 온도가 거의 진짜 40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. 와, 정말 유적지는 이쁜데 날씨 때문에 사람이 녹초가 돼버려서 여기 투어 오시는 분들은 반나절 정도로만 하세요. 하루 종일 돌았다가는 그 다음날 하루가 침대에서 보내셔야 될 겁니다. 와, 드디어 차로 왔어요. 에어컨 맞으니까 좀 살 것 같네요. 제가 이제 점심을 못 먹어가지고 아유타야 새우시장을 가려고 해요.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가 새우가 진짜 저렴한데 엄청 맛있어요. 여기 아유타야 유적 사원 있는 데에서 차로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. 거리로는 한 12km 정도 되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. 그래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